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은 왕 같은 복음입니다.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만 왜 왕 같은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특징은 자신이 주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처럼 주관하십니다. 그의 시간을 주관하시고요. 그의 일정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리고 해야 될 일 또 우리들이 걸어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도적인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정하면서 모든 것을 그에 따라서 그가 정해버리는데 적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난관들이 있지만 그는 그때마다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왕적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세상에서 과연 이것이 관철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세상이 나를 잊어버렸나? 방해할 기회를 놓쳤나? 아니면 이 틈새에 어떻게 내가 여행을 얻었나? 생각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내가 몸이 안 좋다가 갑자기 조금 잠깐 좋아졌나?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왕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분입니다. 누가 물어보았냐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선언하는 분입니다.
예, 그는 우리의 모델이고 그는 우리의 아키타입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예, 우리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먼저 간 예, 그분은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예,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린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묶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얼마나 교만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저는 뭐가 잘 안 돼요. 요즘 이게 힘들어요. 아, 저는 뭐 무슨 믿음이 약해요. 이것은 용렬하고 못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몸이 약합니다. 예, 이 얘기는 주님을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이게 안 되고 저는 뭐가 문제입니다라는 예, 자기를 깎는 얘기는 여러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보통 간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렇게 선언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렇게 모두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을 해도 항상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판에 박은 똑같은 이야기, 저는 그게 너무나 피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똑같은 예, 그 느낌 안에 있는 그냥 정치니까 예배 시작하고 옛날처럼요. 예, 또 시간 지나니까 하품하다가 예배 끝나고 예, 똑같이 뭐 헌금 드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어릴 때는 항상 그 찬양 불렀어요. 뭐 찬양하면 예, 찬양대에서는 기도 끝나면 아무 느낌도 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예배에서는 그냥 그런 거야. 축도할 때 되면 차 빼기 어렵고 나가기 어려우니까 축도하기 시작하면 막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 막히면 가는 길 막혀. 예, 이런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한때 교회를 안 다닐까도 그랬어요. 생생한 감격,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잠만 오지 않는 새벽, 그리고 그 누가 내 창자를 막 잡아서 쥐어 돌리는 것 같은 그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 예. 그 가운데 살 수는 없을까? 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가슴을 들이던 그 신새벽의 그 흥분, 그 감동,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은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모든 것은 다 판에 박은 정형이고 그냥 다 그렇게 돼. 새로움은 하나도 없는. 했으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고 맡았으니까 가는 거고 내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있는. 저는 그건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었어요. 가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열정적으로 예. 소설가가 글을 쓰는데 매번 같은 얘기 어디서 본 듯한 얘기를 쓰면 그 사람의 수명은 끝이에요. 그 사람의 수명은 끝입니다. 예.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끝없는 예. Never ending story가 거기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이야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땅 위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은 늘 새로워요. 제가 전에 그 로마 코스타를 할 때였어요. 그때 코스타를 제가 처음 갔는데요.
그때 찬양인들을 한 사람이 지금 경희대 교수하는 바리톤 솔리스트였어요. 아주 노래를 잘하고 그 밀라노에서도 솔리스트를 하는 바리톤인데 정말 소리가 좋았는데 찬양인도를 하더라고요. 솔리스트는 찬양인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겠죠. 내가 스칼라 극장 솔리스트인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뭐가 아껴야 되는데 그죠? 거긴 찬양인도를 근데 찬양할 적에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말을 잘하나 준비를 했나 준비한 거죠. 말 잘한다고 은혜롭게 멘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집사님 찬양도 뭐 노래야 말할 수 없이 잘하죠. 찬양도 너무 잘하는데 특별히 그 앞에서 하는 멘트가 너무 은혜롭다. 길지 않고 짤막한데 정말 그때마다 적절하고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를 해요. 그랬더니 아 고맙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 저거 매번마다 새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적은 게 매번마다 새로 적은 게 그걸 보고서 제가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멘트가 금방 나와요. 그렇죠? 뭐 기도를 해도 사실은 매번 나오고요. 매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매번마다 그렇게 새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신선한 거죠.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뭐 5천 명 청중 앞에서 무대에 설 때만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 자리에서 나는 새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거기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이 조성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랙홀이 될 것인지 화이트홀이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예배자로서 결정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잠들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생수의 근원이요 참 빛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러르고 드라이아이스 촥 품으면서 막 환호하면서 눈빛을 초롱초롱 전부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대적자들이 어떻게인가 그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물이 안 좋은 환경에서 그는 바로 이렇게 마치 노벨상 수상연설처럼 마치 버킹엄 궁의 엘리자베스의 왕이 나서서 전부 다 여왕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막 박수를 치고 연회에서 뭐 말을 못해 이제 좀 말 좀 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 끝마다 꼬투리 잡죠. 여러분 그런 데서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뭐 다 좋은 말인데 뭐. 네. 저는 말 못해 이제 열받아서 못해.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이걸 관두든지 말든지 정말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선언해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들을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닮았습니다. 이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를 보면요.
그런 환경이 적대적이고 또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일 많은 환경 속에서 고린도서는 이상하게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이상하게 주옥 같은 말씀.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몰랐어요. 아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 있겠지.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유독 여기에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의 배경이 너무나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불연속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극심한 빈곤 속에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내게 내 영광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패배자처럼 숙이지 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누구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저를 복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대표 단수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요. 쫄지 마시고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와 같이 선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기계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 모양이 조금 애들보다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어릴 때는 성경을 스토리 중심으로 읽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영어 성경도 배우면서 제가 제일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신비함 그 책을 읽고 어떤 위인전이나 전기나 어떤 통쾌한 스토리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정말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를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를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과 불입니다.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지역에 물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데 상하이는 또 왜 물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봉쇄를 해놔가지고 3일 봉쇄할 줄 알았더니 지금 몇 주 봉쇄? 2주? 예, 봉쇄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물이 없대요, 물이. 그 유학생들이 뭐 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탄광에 갇혔어요. 우리 중국 형제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없대요. 예, 우크라이나 돈바스하고 지역들은 물이 없대요. 비극적인 사실인데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잊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전히 생명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 여인은 그 옛 야곱의 우물의 명성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자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자기의 갈증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아침에는 그래서 실로암의 물을 기르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에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이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실로암 가에 물을. 그 아수르와 대적들의 침략에 방비하기 위해서 실로암 그 통로를 마련하고 물을 끌어 놓았던 바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아침에 물을 붓고 이 물의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샘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연상하면서 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기적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들은 목이 마르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과거의 재현입니다. 미래에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빛의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초막절의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을 저녁에는 비춰주셨잖아요. 예, 그 불기둥을 비춰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그 성소의 뜰에 황금 등대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등대 옆에는 네 개의 황금 이 그릇을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 계열의 젊은이들이 예, 이 기름 종지를 가지고 가서 주발마다 기름을 채우고 예, 사람들은 예, 그 가운데 쫙 모여들면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또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빛으로 비춰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의 그 불기둥을 재현하려는 그런 의식 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장엄함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 이건 아멘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를 옳다고 말하는 게 네가 스스로 너를 빛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예, 그들의 종교는 뭘까요? 겸손을 표방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거죠. 자기 성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 있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죠. 글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예, 글쎄,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성찰하는 거죠. 예.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마 초기 이민 세대 같아요. 초기 이민 세대들은요 머리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고요. 또 학벌도 좋으신 분들이 많고, 예, 그게 자기의 이제 훈장처럼 돼 있는, 예,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랬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성향이 높으신 거예요. 제가 설교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그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나가면서 한 분이 목사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 중에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힘들겠다. 네? 힘들겠다.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 견해가 저러네. 나도 오늘 그 얘기 갖고 똑같이 큐티했는데. 네. 그래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성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함께 그 길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예, 각자 도생인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 내가 생각하고 나도 배울 거 다 배웠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성찰은 자기 발견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회의와 자기 비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죠? 네? 네. 교회 가서 얘기하면 들으면 다 그런가?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지?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지? 다 그러고 살았죠? 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리고 회의적인 얼굴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아 발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멘. 즉 그분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을 살게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할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트렌드가 우리들의 10년 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의 멍에가 우리의 근원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뭐예요? 밝혀주는 건데 왜 밝혀줘요?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기적을 그리워하라는 게 아니라 빛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빛 되신 주님이 아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참된 빛이신 분을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보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빛은 우리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자기 성찰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불신하고 의심하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야 될 길과 목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 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과 같은 우리가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늘 이등시민이라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앞서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가다 보니까 앞서 있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새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좌초하고 실패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병들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깃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헐뜯기, 자기 비판하면서 회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다시 비판하면서 그렇게 의심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지 마시고요. 죄만 떼어내세요. 죄만 떼어내세요. 회개하면은요, 믿음까지 다 떼어버립니다. 다 떼어버려요. 그래서 죄만 떼어내는 거예요. 죄만 떼어내. 네. 세수할 때마다 얼굴 깎아서 이렇게 벗겨내지 마시고요. 그죠? 먼지만 떼어내세요. 먼지만 떼어내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유로 가라앉은 예배를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는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깎아내려서 그래서 싸늘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기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는 떼어내고 마치 파렴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번 새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당당하게 하세요. 뭔가 빚진 사람처럼, 죄진 사람처럼, 세상이 우리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눈을 띄워주셨는지 당당하게 전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잡히지 아니하셨는데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때를 주님께서는 베슈트맨하고 딕티렌하고 그리고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직 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이소. 그래서 분명하게 일어서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시름시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제가 주님 앞에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께서 복주셔서 해야 될 일 다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빼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빛이고 빛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